아, 오늘은 순대 곱창, 순대 곱창에다 한장 하고 있습니다. 순대 곱창인데 잡채 당면사리하고 순대만 있냐? 곱창은 어디 있는 거야? 고추도 넣고 당면이 탱탱 불었네. 탱탱탱탱탱. 그다음에 곱창을 찾아다 곱창. 곱창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뭐야? 술도 한잔하고. 막걸리 안 흔들렸더니 하얗네, 하얗대. 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짠. 이번에는 막창. 얼마나 맛있게요? 막창은 아껴 먹어야 돼. 막창에는 특별히 뭐 당면사리나 순대 사리는 안 들어갔네. 와, 이거 크다.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짠. 이거 남원의 생막걸리 우리 동네에서 파는데 이게 남원에서 온 건데 장수 막걸리랑 비교했을 때 장수 막걸리는 이렇게 톡 쓰는 게 강하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톡 쓰는 그건 없어. 좀 순해. 그래갖고 술술 잘 넘어가. 그래가지고 훅 가죠. 탄산기가 덜해요. 탄산기가 거의 없다시피요. 맨날 먹잖아요. 아, 우리 동특님하고 같이 곱창에 막걸리 먹게 됐네. 아, 소문난 곱창 우리도 있는데 그것도 프랜차이즈인가? 어서 오세요, 약자님. 아, 동특님. 아? 곱창 막창. 곱창. 곱창 오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한잔 짠하게. 아, 술은 안 드셔? 그럼 대리 만족하세요. 곱창 오면 곱창 짠합시다. 송승현님? 잠깐만. 저번에도 왔다가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나가셨던 시청자분인가? 왜 이름이 여성 이름이라고 했던 그분인가? 내가 왜 그때도 내가 술 먹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음료수. 음료수. 예, 저도 사이다 준비했으니까 음료수 같이 마시죠. 네네. 아니, 내가 저저번 방송인가? 닉네임이 그때도 승현님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잔지 여잔냐 물어봐가지고 남자길래 내가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남자시겠죠? 저번에도 남자였었는데. 하고 내가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송승현이 내가 왜 그러냐면 이승현 생각해서 그래. 이승현이 우리 때는 최고 스타였단 말이야. 그리고 승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자구나. 근데 송승현이면 또 남자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름이. 지금 비트코인 실시간 자본주의 술 먹방 하고 있는데 전혀 이거는 무슨 자본주의가 안 되네. 오늘도 또집 짜야 되나? 울어야 되나? 어? 또 엄마 아빠 얘기 꺼내야 되나? 짠. 오늘 자본주의 술 먹방 실패. 다른 방송들은 팬덤이 있어가지고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에? 빼빼로도 선물해주고 그러는데. 뭐 내가 학고 방송이라서 그렇지만은 너무들 한거 아니야?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그런데 옆에 쌀국수 집은 쌀국수 한 그릇에다가 반찬 그릇 뭐 저거한데도 8,000원이다. 쌀국수 요즘 쌀국수 순대국밥 뭐 기본적으로 뭐 저기 여러분들이 한끼 먹으려면 기본이 8,000원이야. 7,000원짜리가 없어. 근데 저렇게 한상 차려주는데 1인분에 7,000원이면 혜자 아닙니까? 어? 근데 작년에 저따 코인판에 저 올렸더니 뭐 짜잘실이 먹을 게 없니 뭐저 아니 무슨 찬성집 갔어. 9,000원이라고. 9,000원인데 9,000원에 저거 우리 7,000원짜리 100% 안 꿀릴걸요? 거기다가 요크루트도 주고 커피 드실 분들 위해서 커피 믹스도 있잖아. 정수기에다가 짠. 거기다가 2부 달면은 1,500원짜리 컴포즈 커피 나갑니다. 2부 달면은 거의 마이너스야. 저 7,000원짜리 팔아봤자 1,000원이 남을까 말까 합니다, 진짜. 근데 걷다가 2부 달면은 컴포즈 커피 1,500원짜리도 주니, 에? 진짜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은 꼭한 번은 와야 돼. 밥 먹고 걷다가 컴포즈 커피 1,500원이야. 그 대신 2부 좀 달아야지. 주방장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해요. 1인 식당이지, 1인 식당. 껄리 한 잔. 좋네요. 근데 상추쌈 많이 싸 먹었네. 적상추죠, 적상추. 불구스름하잖아. 뭐가 출금이다? 아니, 아니, 아니.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아니.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팅, 여러분들, 그, 투네이션보다도 좋아요 누르고 채팅만 이렇게 좀 알차게 쳐주면은 나한테 그게 더 좋아. 예? 물론 투네이션도 좋지만은 채팅이 이렇게 활발하게 쳐주는 게더 좋아요. 잘 먹어야죠. 오늘 설거지도 했죠.